네, 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고프로 7, 예, 언패킹 해보겠습니다. 요즘 언박싱이라고 하는데, 예, 누구나 한 번씩 찍어보는 영상이죠? 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이렇게 와 있고요. 여기 패킹 슬립 해서 정보들이 이제 적혀 있는, 여기 영수증 같은 택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직구를 한 거라서 일단 순 영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좀 구겨진 게 있는데 네. 안에 내용물은 괜찮으려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칼로 테이프를 끊어 보겠습니다. 이 종이봉투가 있는 거는 따로 꺼내야겠네요. 하다 보니까 무료배송으로 왔습니다. 프리시핑이라고 하죠. 넘어가고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쉽게 잘안 뜯어지네요.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손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박스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 열때또 제품을 자르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언박싱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박스 뜯는 것도 어색하네요. 네, 대충 뜯겠습니다. 네. 드디어 문이 열리네요. 보면 대략적으로 본체인 것처럼 보이는 한 아이와 검은색 아이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냥 다알수 있겠네요. 여기 그 머리에 고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클립 세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쇼티네요. 네, 쇼티의 모습이고, 이거는 그 배터리 충전기의 모습이네요. 네, 충전기하고 별도 배터리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있는 배터리하고 같이 하면 배터리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충전기가 배터리가 동시에 두 개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준 32기가 메모리 카드고요. 이건 익스트림이라고 써 있는 걸꼭 사셔야 된다고. 예, 저도 후기에서 봤습니다. 네. 여기 4K UHD라고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있어야 이제 4K를 쓸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지? 이건 그냥 종이네요. 쿠션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쭉 깔아 보면 박스는 이제 치우고요. 네. 본체, 누가 봐도 본체랑, 누가 봐도 SD카드, 누가 봐도 배터리, 쇼티, 그다음에 요게 본체고, 그다음에 여기 충전기하고, 요거 배터리, 그다음에 쇼티라고 부르는 그 미니 삼각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장 메모리, 그다음에 여기 머리 고정하는 거랑 클립. 고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이제 본체만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은 나머진 다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사은품이고 이렇게 그냥 주는데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총한 67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본체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본체는 거북이 그림 있다고 했는데 혹시 거북이 그림이 딱 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본 고프로의 모습입니다.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열어야죠, 그죠? 네,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주 깨끗하네요. 네. 새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번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뭐 빼게 생기진 않았는데. 네. 이게 열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밑을, 아, 밑에를 열게 돼 있구나. 아, 여기가 밑에를 여기를 뜯게 돼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뜯어서, 네, 저기 과자 박스 열듯이 이렇게 뜯어서, 네, 열고, 네, 열어서 꺼내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이렇게 생긴 이 구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 들어 올려서 밀면서 빼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이네요. 네, 뭐라고 해볼까? 들어 올려서, 아, 예, 그 다음에 이걸 뭐 옆으로? 아, 밀면서 위로 밀라고? 아, 이렇게. 네. 그러면 분리가 된다 라는 얘기였네요. 네. 이게 이제 고프로 본체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게 파워 버튼이라고, 아, 아니다, 파워 모드라고 써 있네요. 네, 여기. 네. 그다음에 뭐 거북이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찍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좌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케이스 같은 거에 들어있네요. 진짜 놓고 다시 껴야겠네요. 어떻게 했지? 네. 아, 이렇게 있었구나. 네. 아, 낄 때 그냥 끼면 되나? 아, 끼면 되겠네요. 네. 꼈고, 일단, 이거 뭐야? 아, 설명서. 네, 설명서네요. 간단한 뭐, 뭐야 이거? 스티커도 있고. 네. 뭐였다 이거. 어우, 뭐 잔뜩 있네. 네. 끊어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아, 이거 평면, 이건 곡면에 접착을 시킬 때 쓰는, 이렇게 네, 라운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평면에 접착을 시킬 때 쓰는 거고, 아, 이게 배터리군요. 요만하네요. 손톱도 좀 큰, 그 정도 크기고, 배터리고, 케이블이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는 뭐 됐고요. 예. 다음 거 까볼까요? 예. 그럼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빼야 되나? 일단 놓고. 기다려. 다음 걸 해볼게요. 쇼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쇼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쇼티는 이게 이걸 들고 다니면은 간지가 딱 나죠. 예, 이건 뭘 말씀하시는지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들고 돌아다니는 애들, 아, 딱 보는 순간, 아, 저, 쟤는 유튜버구나. 바로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거죠. 네. 이거요.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네. 여기다 이제 고프로를 합체를 시키는 거죠. 너트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손잡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길이가 되고, 조금 길죠. 그리고 펼쳐보면 이렇게 해서 딱 여기 서죠.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고프로를 장착시키고, 장착 한번 해볼까요? 장착 어렵나? 하면 되지. 열고 밀면서 앞.
프로. 예. 익숙해지네요, 금방. 그 다음에, 뭐더라? 아, 얘도 뭐 풀려야 되나봐요, 이거를. 풀러지나, 이거 그럼? 아, 이거 풀러지네요. 예. 아, 이거 빠지네. 이거 테이블에 올려놓을 땐 저걸로 하고, 이제. 요걸로 장착을 딱 시켜서 끼우는 게 되겠죠? 이렇게 뭔가 딱 들어간 느낌은 아니네. 잘 껴야겠습니다, 이거. 쪼개지는 소리가. 아이고, 나네요. 일단 접고. 이게 맞나? 구멍이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나요? 응. 네.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잘 맞추면 저기까지 구멍이 보입니다. 그때 결합을 해서 한 번에 딱 결합이 되네요. 네. 그리고 와서 이거를 이제 펼치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조그마네요. 아, 생각보다 엄청 조그맣습니다. 네. 이게 손으로 딱 들어도 뭐 이렇게 딱 되니까. 이 정도? 주먹 하나 더 정도 되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주먹 엄청 큰 사람 아니거든요. 예. 이거보다 조금 작네요. 예. 손마디 한 세 마디 정도 되는 크기 되겠습니다. 예. 진짜 조그맣습니다. 네. 예. 그래서 쇼티 일단 까봤고요. 쇼티가 또 장점이 얘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예. 얘를 어떻게 위로 올리지? 얘가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가던데? 아, 그냥 미는 거네요. 아, 그냥 얘를 이렇게 해서 위로 밀어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막 계속 위로 올라가던데. 어, 그치. 예. 그죠. 예, 이만큼까지 올라갑니다. 네. 보이시죠? 예. 높이가 꽤 올라갑니다. 정면을 한 눈높이, 앉았을 때 눈높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내려가고, 휴대할 때는 이제 접어서 딱 손을 들면 됩니다. 무게감은 한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호치키스 하나 들은 정도? 그 정도 무게감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일단 놓고요. 다음에 까야 될 게 배터리죠. 네, 배터리를 듀얼 배터리 차저와 배터리, 네, 이거를 까보겠습니다. 깔 때는 과감하게 팍팍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영어로 또 잔뜩 설명이 있지만 패스하고요. 네. 보니까 아, 뭐 잔뜩 들은 느낌이 납니다. 네.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뭐 별거 없네요. 네. 그래서 요거 여기 충전기네요. 여기 충전기고 전자담배처럼 생겼네요. 충전기 세우게끔 돼 있고 충전기 케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아 여기 배터리가 껴 있네요. 예, 여기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본체에서 봤던 배터리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똑같이 생긴 배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프로가 단점이 이거를 영상 촬영을 뭐 3, 4시간 이상씩 막 이어서 많이 못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던데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봤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듀얼 배터리가 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를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본체에 하나 기본적으로 딸려 있고
다음에 그 충전기를 사면 충전기하고 이제 세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계속 이제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별도의 뭐 대용량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거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대용량 있었으면 대용량 샀을 텐데 없어서 그냥 샀습니다. 뭐 배터리에도 이거 뽑으면 바로 배터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 놓고요. 네. 케이블도 놓고 안 깐 게 뭐죠? 이거 헤드 스트랩하고 키클립인데 까보겠습니다. 봉투는 과감하게 파! 네. 그 저는 이거는 사실 헤드 스트랩은 쓸 일이 없고요. 머리에 뭐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요거 때문에 샀습니다. 요거 별도로 그 키클립은 별도로 그 팔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팔아요. 그래서 아 참 더럽네 그러면서 사긴 했는데 아 역시 아까 그 구겨졌던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본체에는 영향이 없겠네요. 네. 괜찮아요. 정말. 어차피 떨어뜨릴 건데 다 놔라. 네. 네. 보시면 그 요게 이제 헤드 스트랩이네요. 예.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클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끼는 거죠. 이런 여기다가 이렇게 끼기만 하는 거. 저는 이렇게 클립에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뭐 이렇게 꽉 무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갖다 끼우는 거네요, 이렇게. 예. 밀어 넣는 거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뭘 누른다거나 뭐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풀러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꽂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꽂으란 얘긴데 그렇게 쓰겠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요거하고 이것도 요거 껴놔야지 또 안 잊어버리지. 이거 맞죠? 네. 어, 바닥에 놓을 때는 이걸로 쓰는 거였고, 네. 다양한 이런 클립들이 네, 있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네. 케이블과 네. 설명서들까지 다 열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제가 구입한 67만원어치의 네. 고프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프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해봤고요.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언박싱이었고 요거 이후로는 또 그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